자, 명제 봅니다. P이면 Q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P이면 Q이다라고 나오는데 얘를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알겠어요? 피이면 Q이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여기서 이 P를 보고 우리는 가정이라 하고요, Q를 보고는요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이 같이 나오는 거죠. 맞지? 맞나? 내가 사람이면 죽는다 이런 거죠. 맞지? 사람이라면 이라는 가정이 있을 때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 맞지? 거기에 대한 참 거짓을 밝히는 거.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먼저 명제로 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한글 안 적어도 되고. 자, 그 다음 명제의 참과 거짓이죠.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자, 하나만 볼게요. 쌤, 2의 배수이면 볼게요.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입니다. 이거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아, 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나라도 안 되면 거짓이야. 아니요. 그럼 아니요. 또. 자, 애들이 헷갈려요. 명제를 포함할 때, 계산할 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려면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2의 배수는 무조건 4의 배수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런 말은 내가 끼워 넣어서 읽었는데. 그러면 참인지 거짓인지가 나와요. 2의 배수는 무조건 4의 배수가. 6은요? 4의 배수가 아니죠. 2도 4의 배수가 아니지. 따라서 얘는 거짓이에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지. 맞나? 그럼 하나 더 볼게요. 4의 배수이면 무조건 2의 배수입니다. 맞아요. 이건 참입니까? 네. 모든 4의 배수는 다 2의 배수야. 맞지? 이건 참이죠. 그러면 내가 쌤, 4의 배수를 A라는 집합으로 하고 2의 배수를 B라는 집합으로 본다면, 맞니? 벤다이어그램은 우리 알고 있죠. 아까 2의 배수, 4의 배수, 저 배수 집합 관계에서 어떻게 했어요? 실수의 배수 집합, 자연수 배수 집합 할 때 작은 쪽이 나왔죠. 작은 쪽이 일반적으로 큰 범위입니다. 맞죠? 2의 배수보다 4의 배수 훨씬 큰 범위잖아. 맞지? 그래서 쌤, 2의 배수는 B라고 하고 4의 배수는 A라고 하기 때문에 얘들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제에서는요, 명제에서 얘가 화살표를 푹 찔러. 맞지? 그러면 찔린 쪽이 구멍 나왔나?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안 헷갈리잖아. 안 헷갈리게 막 외우면 돼. 맞지? 자, 찌르면 구멍 뚫리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화살표가 찔리면 이쪽에 구멍 뚫린 이런 모양이고, 화살표가 열로 오면 이런 모양인데. 알겠어? 외우기만 편하면 되죠. 헷갈리지 마세요. 그걸 적어놨어. P가 Q이면 진리집합 PQ는 Q가 P를 포함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얘가 거짓이면 포함하지 못한다. 반대 개념이 아니고 포함하지 못한다로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겠어요? 요 내용 중요합니다. 요 뒤쪽에 나오는 쌤이 좀 그 뒤에 나오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필요 충분 조건 파트가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 내용 할 때 요 개념을 모르면 좀 힘들어요. 애들이. 자, 그래서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3의 배수는 6의 배수다. 이거죠. 맞지? 그럼 얘가 P죠. 맞니? 그럼 얘가 Q입니까? 맞지? 3의 배수가 크나 6의 배수가 크나. 봐봐. 말로 나오면 약간 헷갈리는 거야. 말로 정리가 되면 제일 좋은데, 말로 나오면 약간 헷갈리는 걸로 보는 거야. 진리집합으로 보는 거야. 맞지? 3의 배수는 뭐를? 얘를 포함하죠. 6의 배수를 포함하죠. 그럼 화살표가 어떻게 나요,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죠? 네. 그래서 원래 맞는 명제라면 이거 어떻게 돼야 돼? 6의 배수이면 3의 배수이다가 돼야 돼. 맞지? 따라서 얘는 거짓이지. 이해됩니까? 자, 다시. X가 실수이면 X제곱은 양수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가 나온다. 이 말이 지금? 틀렸어. 맞지? 맞아요. 실수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렸어. 왜 틀렸어? 반례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지, 요. 그래서 거짓이죠. 맞지? 이해 되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면 x는 0부터 4 범위다 이렇게 되어있죠. 맞니? 그럼 얘 한번 볼까요? 이런 게 애들 초반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선생님 3번 이거 문제 보니까요 인수분해가 돼요. 어? 그러면 선생님 문제에서 말하는 이 식은 똑같은 말이 뭐냐면 x는 3 또는 x는 2입니다 이 말이죠. 맞지? 그리고 이게 p이고 q는 뭔데? x는 0하고 4 사이입니다. 그렇지. 맞지? x가 3 또는 2이면 x는 0하고 4 사이입니다. 말이 좀 헷갈리지 않았지? 그럴 때는 진리집하고 보죠. 자, 얘가 얘를 포함하나? 얘가 얘를 포함하나? 포함 관계 이거 맞죠 이거? 진리집합으로 보면 0하고 4 사이에 2하고 3이 다 있잖아. 맞지? 그럼 명제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지. 맞지? 따라서 얘는 참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진리집합을 통해서 보면 문제가 편하다 이 말이죠. 알겠니? 자 4번 봅니다. x 플러스 y가 2보다 크면 x는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큽니다. 맞네? x 플러스 y가 2보다 크면 x는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관례를 들어볼게요. 안 되거든요. 자,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6이면 자 봐. 이게 가정이니까 이건 무조건 만족해야 돼. 얘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하지 않는 걸 관례로 들어줘야 되지. 그러면 두 개 대해서 2보다 크나? 맞지? 그럼 둘 다 1보다 크나?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기 때문에 둘 다 1보다 큽니다. 나. 알겠어? 그럼 얘는 틀렸죠? 맞아요? 따라서 얘는 거짓입니다. 됐어? 두 번째, 그 마지막. xy가 무리수이면 x 플러스 y도 무리수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무리수랑 무리수랑 더하면 무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성립합니다. 맞죠? 근데 안 되는 게 있죠. 쌤, 이것도 관리해볼게요. 거짓. 지금 참이 하나밖에 없네요. 맞니? 지금 답 틀린 거예요. 자, 참이 하나밖에 없죠? 맞지? 자, 얘 봅니다. xy가 무리수이면 x 플러스 y도 무리수이던데 내가 반례를 자, 쌤 x는 루트 2 이거 무리수 맞니? 네. y는요? 마이너스 루트 2 이거 무리수 맞니? 네. 두 개 다 하면요? 0 유리수죠. 맞아요? 맞지? 둘 다 무리수라고 더한다고 항상 무리수 되는 거 아니야. 대부분은 무리수겠지 당연히. 대부분은 무리수야. 근데 두 개 더해서 연결될 수도 있더라. 따라서 뭐라고 한다? 거짓이라고 하면 되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자, 다음 두 조건의 PQ의 진리집합을 나타내버려. 됐나? 네. 그럼 형태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이 말이 지금 뭔데요? 쌤, P의 여집합. 요거 진리집합 바꾸면 P의 여집합 맞나? 네. 이거는 Q 맞나? 그리고 찔렸으니까 구멍이 요렇게 뚫리죠? 맞지? 이 말은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건데 봐봐 지금 뭐 안에? Q 안에 뭐가 있어야 돼? P의 여집합이 있어야 돼. 맞아요? 이거 뭐 어떻게 정리할까? 응? Q 안에 P의 여집합이 있어야 돼. Q 안에 그럼 말을 해볼까? Q 안에 뭐가 있어야 돼? P의 여집합이 있어야 돼. 이거 봐. 네. 맞지?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림보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해봐. 자, 당연히 P가 뭔지 알죠? P는 이겁니다, 이거. 네. P의 여집합이 나왔기 때문에 P는 이거죠? 네. 혹시나 싶어서 쌤이 얘기해 주는 건데, 이해됩니까? 네. 이게 P다, 색칠한 부분. 요 색칠한 부분이 P예요. 그럼 다시. P는 Q를 포함, Q는 P를 포함합니까? Q는 P를 포함하나? 못하죠?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맞지? 2번. P는 Q를 포함합니까? P 안에 Q 다 있나? 없죠. 요 부분은 없잖아. 맞아요? 세 번째. P 교집합 Q는 공집합이에요. P랑 Q랑 공통 부분이 도넛 모양인가? 네. 공집합은 아니죠. 4번 P 합집합 Q 하면 전체 집합.
P랑 P 맞지 이거? 아, 저, 맞나? 그 다음에 Q는 이거가? 나오면 합하면 전체 맞아요? 답 4번입니까? P, Q 같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다음 몇 번? 4번. 4번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봅니다. 전체 식합 PQ에서 P교 식합 Q가 공식합이래요. 그러면 내가 벤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Q는 여기 있나? 네. 이렇게 놓고 봅시다. 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진리 식합으로 한번 해볼까요? 쌤, P하고 Q가 있으면 이렇게 된대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아니요. Q 안에 P 있나? 아니요. 틀렸죠? 얘는요? P여 식합은 Q 안에 네. 아니요. 맞아요. Q 안에 P의 여집합이 있냐? 아니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맞지? 근데 아닌 부분도 있죠? 네. 안 됩니다. 맞나? 디귿 볼까요? 디귿은 어떻게 돼? P하고 Q의 여집합이가 네. 이렇게 되나? 네. 그럼 Q가 아닌 부분에 P가 들어가 있나? 큐가 아닌 부분에 P 들어가 있어요? 네. 맞죠? 네. 이해 안 됐나? 강나영? 큐가 아, 네. 아, 아닌 부분이면 이거 지금 손으로 가린 부분 이게 요거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뭔데? 큐의 여집합이지? 맞니? 네. 큐의 여집합 안에 P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잖아. 맞는 말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얘는요? 큐. 이거 뭐 장인은 안 되죠? 아니에요. 맞나? 네. 틀렸죠 이거? 네. 그 다음에 미음은요? 똑같은 말이죠. Q, P 여집합인가? 네. P가 아닌 부분에 Q도 가 있죠. 네. 맞아요? 됩니까? 네. 정리 되겠어요? 그럼 답은 어떻게 나오죠? 네.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 자 이제부터 이런 게 이제 실제 문제의 유형입니다. 여기 시험에 나온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부터 이제 문제집에서 언급되고 학교 책에서도 언급되고 하는 문제란 말이야 제대로. 오케이? 자, 두 조건이 있어요. 두 조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세요. 뭐 이렇게 되어있죠. 자 봐라. 일단 얘부터 봅시다. 쌤 얘가 다 보니까요 포함관계야. 집합인데 포함관계 나온 저 명제야. 헷갈리니까 내가 포함관계로 나타냈잖아. P하고 Q죠. 누가 누굴 포함합니까? Q가 P를 포함하죠? 네. 됩니까? 정리하자. 그러면 수익선부터 그려야 짱으로부터 먼저 그릴까요? 네. 자, P가 작죠? 그러면 마이너스 1, 3이가? 네. 이게 P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Q는 얘를 포함해야 되니까 뭔지 몰라도 여기는 A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B가 있고 자, 이거 색칠까지 하고 어디 돼야 돼요? Q, 이거 맞나? 네. 맞죠? 이거 손님 발락하면 쌤 A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과 작가랑 같아야 되나? 맞죠? 같아도 상관없지? 얘는요? 3은 무조건 B보다 작가랑 같아야 되죠? 결론적으로 만들 수 있는 A의 최대는 얼마인데? A의 맥시멈값 얼마? 마이너스 1입니까? 맞아요? B의 최소값은 얼마? 4. 문제에서 두 개 뭐하래요? 두 개 말해? 네. 말해요. 답은? 2. 할만하죠? 네. 어렵나? 7번 봅니다. 집합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2번. 근데 한 개 안 했나? 네. 아, 미안합니다. 2번. 두 조건. P, Q가 있어요. 자, 얘도, 이거부터 알고. 얘는요? P의 여집합. Q. 이거가? 자, 그러면 우리도 P의 여집합부터 구해야지. 맞죠? P가 뭔데요? 마이너스 3보다 왼쪽으로 가고 3보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색칠해서 가라. 이게 P죠? 네. 맞지? 돼요? 네. 그러면 쌤, P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하고 3 있을 때 여기는 색칠 안 하고 여기는 색칠하고 요게 P의 여집합인가요? 맞니? 자, 이때 문제에서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돼야 돼. 맞니? 그럼 Q는 어디 있어야 돼? 바깥쪽에 있어야 되죠. 그럼 이쪽에 뭐가 있어야 돼?
A-1입니까? 이쪽에는요? A 플러스 6이죠. 여기는 색칠해주고요. 여기는 색칠 안 하고요. 지금 이렇게 된 게 Q죠. 됩니까? 자, 그러면 비교합시다. 쌤, 얘는요? 이거는 무조건 등호 성립한 거 맞나? 맞아. 이 같다 돼야 안 돼. 등호 성립해야 안 돼, 등호. 돼요. 자, 집합 관계에서 앞으로 포함 관계가 나왔을 때, 맞죠? 포함한다 라고 하면 다 갖다 붙이는데 단 하나만 안 돼요. 어떤 경우? 바깥에는 열려있고 안쪽은 닫혀있는 경우. 색칠되어 있는 걸 닫혀있다, 색칠 안 되는 걸 열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깥쪽. 바깥쪽이면 뭔지 알죠? 여기서는 얘고 여기서는 얘지. 바깥쪽이 열려있고 안쪽이 닫혀있는 경우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돼. 쌤, 둘 다 닫힌 경우, 둘 다 열린 경우, 밖에만 닫힌 경우 다 돼요. 근데 밖에가 열려있고 안에가 닫힌 경우는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야. 얘는요? 되죠? 바깥쪽에 열려있고 안쪽이 닫혀있는 경우만 성립 안 한다 했다. 그럼 얘는 성립해요. 그러면 쌤, A는요? 일단 뭐보다? 마이너스 2가 작나? 맞죠? 또? A는? 3보다 크다가? 맞아?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맞지? 그러면 이거 둘 다 만족해야 되지? 둘 다 만족해야 여기도 성립하면서 여기도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아, A는 뭐보다? 지금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있잖아. 하나 색칠 이렇게 하고 하나 색칠 이렇게 한 거야. 네. 맞지? 둘 다 만족한 건 뭔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아니, 미안. 네. 네, 미쳤다. 마이너스 이거 뭐 이상한데? 마이너스 2보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실수했다. 이거 해줘요. 네. 미안합니다. 이거 해줘, 이거. 네. 맞지?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거죠. 범위 구하래요. 됐니? 범위 여기 끄시겠네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발레래. 발레. 발레가 뭐라고? 예. 가정에서 얘는 만족하지만 얘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 이렇게 했어요. 가정에서는 만족하지만 결론 맞지? 에서는 만족하지 못해.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숫자가 뭐 있어요? 4, 5, 8, 6, 12가 맞지? 이 중에서 얘는 만족하지 않아야 돼. Q 안에 없는 거 묻는 거지. 그럼 뭐 있어요? 6, 10. 따라서 6이랑 12, 5 하면 됩니다. 발레는 가정에서는 만족해야 되고 결론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답은 6이랑 10.